감동받겠다. 이거 모르게 진행해야 될 텐데. 컨셉은 하나인데 예산에 따라 좀 버전이 A가 예산이 가장 많이 들고 그다음에 B 우와, 이 부분. 호텔. 오두막은 뭐야? 오두막. 선택을 빠르게 해주시면. 세 번째는 좀 많이 겹치는 느낌? 아. 예린이랑은 컨셉이 다르겠지만. 아. 저것도 괜찮긴 한데.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A하고 첫 번째. 좀 비쌀 것 같아요. 두 배 정도 나겠죠? 두 배. 그래도 느낌은 약간 호텔 느낌인데. 사실 구성 같은 경우는 촬영 2회차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성 같은 경우는 1회차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루 더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스태프분들의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들고. 예산 때문에 문제구나. 원래 제일 원했던 건 AI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그 조건들이. 어찌되었건 사실은 저희가 뭐 당연히 좋은 비용에 좋은 비디오를 찍으면 저희도 좋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사실 저희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구비용의 비디오를 지금 당장 촬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감독님. 구비용의 비디오를 지금 당장 촬영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감독님. 이분이 대표님 같죠? 네, 이분. 네, 이런 말을 대표님이 해야 돼요. 네. 예전 같으면 그냥 툭 던질 미친 인생이었어요. 아, 옛날 그냥 질렀군요. 아, 질러버려. 네. 그런 모험을 대표로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그럼.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좁아졌다는 거죠. 대표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표님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 오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돈을 벌어 오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아니, 벌어 오셔야 되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오셔야지. 그럼요. 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결정을 못 하시네. 다 호화롭게 해서 경험 시켜주고 싶어요. 아이고, 그렇죠. 알지 못해요. 돈이지 뭐. 그죠. A안으로 했을 경우는 얼마나 들어, 대충? 선생님이 좀 내주게요. 아니, 그리고 궁금해서 그래. 로케이션부터 억대에. 억대. 아니, 쉽게 결정을 못하니까. 아니라고 바로 하시네요, 억대라고.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대표님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다들 답답해하잖아요. 그치. 결정하시는데 오래 걸려. 그게 최대의 단점이시죠. 어떤 게 나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뭐 이유? 비비는 호텔. 저는 멀리 가는 거를. 자, 비지는? 세 번째. 시작. 전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 마이 갓, 다 다르네. 난 오두막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나도 오두막 분위기 있던데, 어떡하나? 타이거 제이크가 좀. 또 고민하는 거야? 아, 직원들 의사 다 물어보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의견, 직원들 의견 수렴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결정 못 내리면 안 돼요. 저는 네. 감독님이 원하신 대로 갈게요. 감독님이 원하신 대로 갈게요. 아, 답답해. 아, 답답하다.